이게 뭐 법적으로 과연 이게 뭐 김정은이가 이걸 배상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졌거든요. 인정을 한 거지. 어머니라는 게 나오니까. 아, 그래요? 네. 어르신들 김정은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메시였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종결과 나왔었어요. 언론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진 일이 고맙네. 이게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이건 2016년에 소재 기획 거잖아요. 그렇죠. 네. 4년 만에 이제 결실을 봤습니다. 네, 5년이에요. 그렇죠. 5년인데, 일수로 5년 맞아요. 오래됐죠. 그 재판장들이 참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 특기 재판장이 네. 공시정단을 해줘서 네. 그때부터 급격히 진전이 됐고 네. 이번 재판장도 아주 국제법의 이해가 많아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줘서 저는 그 두 분이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사님의 시작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텐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여기가 좋겠죠? 네. 네. 네, 길을 막아서 괜찮겠죠? 아니요, 안 되고 네. 저 쪽에서 해야 돼요. 지난번에 아, 저기 쓰시죠. 네, 제발 이제. 네. 네. 이사님의 양도 가시죠. 제가 오렌지를 좀 잠시만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큰 관심 가져주셔서 오늘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북한 상대 재판이었고 그리고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이긴 그런 선판례 리딩 케이스를 저희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판결이었을 텐데도 우리 어르신들의 주장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마이크를 두 개 주세요. 100% 모두 인정을 해준 재판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당사자이신 한재복 어르신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때 말씀드렸지만은 예, 북한에는 아직도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 있는 기사님들은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기사를 쓰고 내 신상을 공개도 신중하게 다 처리하시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게 그때 일본 기자님이 여기서 못 봤는데 난 사실 일본 기자를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언론 보도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사실 북한 정권을 함조를 해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게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받다면 그 피해는 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님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 재판에 대해서 사실 잘 듣지 못하니까 내용이 뭐 어떻게 진행된 그건 잘 몰라.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우리 물명표 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간은 안 하지만은 국감부도 송환이 위원장하신 김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학조에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이 다 옆에서 협조를 해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문학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문학조 성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김현 위원장, 전 위원장입니다. 희망은 안 하셨습니까? 일단, 우리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뭐 이 말을 해야지 합당한 여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은 그대로 얘기하자면은, 사실 이 한급 문제는 말이요, 정치권이나 전 사회가 아주 관심을 많아가지고, 다 떠들썩해요. 그러나 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어느 우리 물망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난 참 섭섭하더라고요. 내 뭐 정치 시야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면 그럼 그 어쨌든 오늘 이제부터 평가를 걸을 수 있는 것 있었던 것은 우리 문학교 이사장 우리 박병정 이사장님과 우리 바로 송환위원회 전 위원장님 우리 청년 변호사님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위해서 오늘 좋은 평가를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르신 가족이 한 40여 명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성함은 사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에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5년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처음 소를 제기할 때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우리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물망초 소속의 8분의 변호사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오늘의 이 판결을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소를 제기해 주셨던 제1대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김현 위원장님께 오늘 소송의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망초 초대 국군포로 송환위원장 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 물망초 설립자인 박선영 이사장님 안 계셨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환 현대 제4대 국고포로 송환위원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덟 분의 변호사님, 우리 구중서 변호사님, 송수현 변호사님, 이재원 변호사님, 엄태섭 변호사님, 심재영 변호사님, 정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각별히 감사드릴 분은 재판장입니다. 김도영 부장판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판을 3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판장을 맡더니 이 사건을 공시송달을 해서 북한에 송달을 적법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9년인데요. 그때부터 소송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떠나셔서 저희는 잠시 걱정했습니다만 그 후임인 박영하 재판장 역시 국제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 1930년생 그리고 34년생인 우리 고령의 두 국공포로 두 분 어르신 이분들이 1950년과 1951년에 각각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50년간을 북한에서 강제노역하시다가 2000년과 2001년에 탈북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과 김정은이 저지른 악행, 제네바 협약 위반, 정전협정 위반, 8만 명의 국군포로를 억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오늘 선고가 된 겁니다. 김일성은 이 북한을 초대 지도자로서 1953년부터 1993년까지 40년간 북한을 지배하면서 우리 국군포로들을 억류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역시 계속 이분들을 억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두 분 어르신은 각각 6억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죽었으니까 그 책임이 김정은한테 상속이 됐고 김정일의 책임은 또 김정은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각각 두 분당 2,200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소장에 워낙 2,100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남으로 할 일은 남은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전부 다 똑같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긴 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조선중앙TV가 받을 돈 20억이 지금 공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인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3년 반이 넘도록 서랍 속에 판사들의 서랍 속에 있다가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말 저희한테는 큰 산을 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김일성, 김정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김정은 그 통치권을 승계한 김정은만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재판부에서 이거를 위자료를 이렇게 상속받는 이걸로 해서 상속분 계산을 해오라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100% 인정을 해줬고요. 그동안에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주리스딕션이라고 그러죠. 사법 관할권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은이 피고가 될 수 있는가 스탠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법리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저희가 처음 가는 것이고 사법부를 저희가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주요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구충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충서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원이 귀환한 국군포로 두 분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그 수령인 김정은이를 피고로 해서 우리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해라 라는 판결을 한 우리 국내 최초의 판결이고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판결로서 향후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또 그 수령인 김정은이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피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됐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 법정에서 우리 헌법 하에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 외국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권 면제, foreign sovereign immunity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어떻게 해서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원의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라는 그 이 단체, 하나의 단체지 국가가 아니고 북한이라는 이 단체는 사실상의 지방정부에 유사한 그런 단체다. 그래서 그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법정에 피고가 될 수 있다.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 오늘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권을 인정함과 아울러 국군 포로를 억류하고 송환하지 않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43호로 신분적인 차별과 억압과 그 자녀들까지도 억압하고 탄압하고 한 이런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서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또 그 수령인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서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판결을 났는데 그러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돈을 찾아서 지금 이 원고가 돼 이 귀한한 국군 포로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느냐? 지금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2005년 12월 31일 날 임종석이라는 분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에 가서 북한하고 협약을 하나 맺었어요. 우리나라 방송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조선중앙TV라든지 기타 저작물 영상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가서 지급할 테니까 협정을 맺자라고 해서 북한 내각의 저작권 사부국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 임종석의 이 재단과 그 저작권 사무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사용하는 저작권료를 얼마로 받을 거냐 뭐 이런 협상하는 권한, 징수하는 권한을 임종석이 대표로 되어 있는 이 재단에 위임합니다라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씨가 이 약정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편 방송국, 뭐 KBS나 이런 또 그 공중파 방송 이런 데서 저작권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8년까지 그거를 북한에 보냈어요. 근데 2008년에 금강산에 그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생기고 대북 송금이 차단되는 바람에 이분이 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9년 시까지 그것이 지금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데 약 20억 정도 공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공탁금을 수령할 주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해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가 채권에 추심을 해서 집행해서 이 원고 도로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획기적인 일을 할 겁니다. 하고 지금 원비어 부모가 이 북한의 재산 이거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탁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향후에도 많은 소송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집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획기적인 판결을 해주신 이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로 이 법원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탁을 해놓은 돈이 약 20억 원이 있고요. 이미 공탁을 한 지가 15년이 지나서 사실은 공탁했을 때부터 10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사용을 못하거나 제공하는데 이게 10년이 지난 그 액수만큼 지금 남북 경제 연합이라고 그 임종석 씨가 이사정으로 있는 그곳에서 인출을 했다 다시 넣었다 인출을 했다 다시 넣었다 이러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이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 오늘 판결하고 원비어 판결이 어떻게 같으냐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를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원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망초 인권연구소장하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가 8만 내지 10만 정도 된다고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8천 명 정도밖에 송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전쟁 범죄이고 반인도 범죄입니다. 지금도 아마 생존해 계신 국군 포로 분들이 많게는 한 500명, 작게는 300명 내지 500명이 생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 중에 80명 정도가 자기 힘으로 오로지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하셨습니다. 오늘 소송을 하신 두 분이 그분들 중에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군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서 한 최초의 노력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존경스럽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국군 포로를 송환하고 그들을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군 포로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납북된 민간인도 10만 명 가까이 되지요.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민간인들을 500명 가까이 또 납치해 갔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두보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살아계신 국군 포로분들을 모시고 와야 할 것이고 또 북한에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원비어 판결은요. 그거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법체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뭐 국가이든 정부 형태든 아니면 단체의 형태든 간에 그런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은 반드시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대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북한의 재산을 압류하고 집행하기가 쉽고 우리나라는 그런 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판결이 아마 북한의 그런 악행을 앞으로 저지시키고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촉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재판은
저희 물망초로서는 북한 통치권자들이 수령이 누구였든지 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통치권자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계속 범죄,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김정은한테만 저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재판부도 그랬고 새 재판부도 재산 상속, 그러니까 상속분을 계산을 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속 지분을 저희가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기자분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엄태섭 변호사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신 대리인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그 계산 결과와 계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고 측이 불법 행위 기간은 총 47년입니다. 47년의 기간 동안 인정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액은 6억입니다. 자, 그 중에 북한 정권과 그리고 김일성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총 47년 중에 40년입니다. 즉 6억 중에 47분의 40, 정확하게는 5억 1천만 원이 김일성이 배상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5억 1천만 원을 김정일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지분율은 1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800만 원을 김정일이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김정일 본인도 총 47년의 기간 중에 7년의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김정일 본인의 손해배상액은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9천만 원과 7,800만 원을 합친 금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김정일의 상속 지분 15분의 2만큼이 김정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2,200만 원입니다. 네, 혹시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일성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저희가 상속 지분을, 상속률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아마 지금 그냥 들으시기에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엄태섭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셔도 되고 물망초 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아침에 전화해서 계속 물어보시는 내용이 북한은 국군 포로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임종석이 맡겨놓은 조선중앙TV의 저작권료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국군 포로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창호 소위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80분이 내려오셨고 현재 23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의 존재를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중앙TV가 가져가야 할 그 저작권료에서 가져오는 것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현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물망초 열린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송수연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이 판결이 국군포로들에 대한 불법행위, 북한과 김정은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린 거지만 그 전에 국군포로를 그 상기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전협정 당시 북한은 국군포로, 많은 국군포로가 있으면서도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으로 역류하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송환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제법은 전쟁범죄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은 이 범죄, 이 소송을 해가면서 사실은 북한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나 김정은이가 적극적으로 다퉈오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군포를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생존에 계신 귀환하신 국군포로들만 보더라도 그들의 바로 증거입니다. 북한이 범죄전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을 의사에 반해서 더군다나 가장 그 하층 계급으로 그 취급을 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그 실질적인 소송 요건을 지나서 청구 요건, 요건 사실을 다퉈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다퉈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출시키지 못한 것이 저희 변호인단으로는 오히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기자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판결에 그 국군포로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전쟁 범죄가 지금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좀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나누어드린 보도자료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재판을 청구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법 원칙과 법규를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법 103조 불법 행위고요. 그 다음엔 전부 국제법입니다. 일반 재판에서 국제법이 이렇게 직접적인 재판의 근거가 된 것은 아마도 우리 오늘 재판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군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3호, 그 다음에 ILO, 강제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ILO 위반,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 민법, 제네바 협약, 그 다음에 ILO 협약,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적 근거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재판의 의의에 대해서 전 통일원 차관을 지내신 김서구 물망초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한 역사적인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님 그리고 국군포로 어르신 그리고 김현 변호사님을 비롯한 국군포로 송환 관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언총회에서 결의가 됐지만 2014년에 마이클 커비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 김정은을 실명으로 하지는 않았었지만 북한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물어야 한다는 그러한 권고를 한 일이 있었고 총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형사적인 문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이 피해자들 어떻게 우리 국내외적으로 물론 충분하지 않겠지만은 그것을 이 피해를 구제하는 이런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물망초를 쭉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들이 해서 이 피해자들한테 충분하진 않지만은 어떤 길을 열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면했던 북한 우리 국군 포로를 적극적으로 구해내려 아직도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고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북한 포로를 비롯한 전신납북자, 전후납북자 그리고 칼 납북자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국제사회가 이걸 감하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직 소송 제기 못하신 21분이 생존해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저희가 할 것이고 그 유족들을 대신해서도 할 것이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4대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수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4대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위원장 정수한입니다. 네, 먼저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열띤 취재를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이번 그 재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6.25 70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7월 27일이면 정전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이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5년간 이렇게 진행되었던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오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약 300분에서 500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다 대부분 다 90대의 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을 한참 지난 연세시죠. 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6.25 100주년 기념할 때마다 뭐 유해 발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생존에 계신 거로 추정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예, 가족의 품으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근원이 일어나서 적과 마주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과 예,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 3명이 북한에 갔습니다. 김정일과 두 번 회담을 가졌고요. 김정은과 이번에도 회담을 했죠. 백수원까지 가서 포를 시켜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현재 생존해 계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자기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현재 예, 국내에 와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23분의 어르신들을 여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편안히 정말로 잘 모시고 예,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요. 또 국가에서 전쟁을 기념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늘 앞자리에 모시고 이분들을 지리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존해 계신 북한에 아직도 억류되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망초라는 그 NGO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연로에 계시고 또 생존해 계신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이 또 어려운 지금 형편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양원 우리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 같은 거라도 하나 좀 만들어서 여생을 가족과 지내시다가 좀 어려우시면 그분들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자 언론인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정부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다 드린 말씀들은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해서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겸한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국군 포로와 북한 통치권자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에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니까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끝까지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